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하동의 아파트 물건인데요. 자, 자세하게 물건 분석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아파트인가요? 아, 오늘 얘기한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이 경매 물건이 최초에 6억 3천에 감정이 잡혔다가 지금 6차까지 유찰이 된 물건이에요. 자, 전용이 18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면적으로는 한 24평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 8월 달에 6억 3천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6차까지 유찰이 돼서 5월 24일 날 최저가 2억 1,609만 원에 시작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23년 9월 달에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미납을 했고, 그리고 24년 2월 달에 또 낙찰이 됐는데 한번 또 미납을 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경매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물건이 이렇게 미납을 하면 입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몰수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입찰 보증금이 합쳐서 약 1억 정도 보증금이 몰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물건으로 보시고 어떤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물건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죠. 이 임차인이 4억 3천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전입을 21년도 8월 17일 날 했고, 확정일자는 1년 뒤에, 거의 1년 뒤죠, 22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요구 22년도 11월 22일 날 했어요. 이 배당요구를 했다는 거는 나는 법원에서 배당을 받고 이사를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받을 채권자들한테 이때까지 다 신고해라,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23년도 1월 26일까지 돈 받을 사람들 다 법원에 제출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23년도 1월 26일 안에 배당을 요구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배웠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전입을 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낙찰을 받으면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모든 권리들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한 권리들이 한 번에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저당이 22년도 6월 7일이죠. 아까 임차인은 21년도 8월 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입을 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이 있다. 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는 대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이게 굉장히 막강한 힘입니다. 나가라고 못해요, 돈을 다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입찰을 하지 말자 뭐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보증금 4억 3천을 낙찰 대금으로 다 받아간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죠,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입찰을 하고 내가 잔금 납부를 하면 그 돈에서 이 보증금 4억 3천을 다 받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저당이 22년 6월 7일이고 임차인은 21년도 8월 달에 전입을 했으니까 대항력 있는 건 알겠고, 근데 이 사람이 이 4억 3천을 다 배당을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 이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죠. 이렇게 거의 신축급이죠. 준신축급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입지도 굉장히 좋죠. 광교라는 곳이니까. 자, 침실은 룸이 3개고요. 네,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2개죠. 자, 이 아파트의 입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결국에는 부동산은 입지니까요.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고 이 인근에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들이. 그러니까 학군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자, 교통은 신분당선이 있고 수인선이 있습니다. 도보로는 가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을 하면 20분 내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에 개통 예정이긴 한데 이 아파트 이 밑쪽으로 인덕원과 동탄으로 가는 전철이 26년도에 개통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산품도 좋고 입지도 좋고. 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2억까지 떨어졌잖아요. 2억까지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자, 이유를 살펴보죠. 아까 우리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고 근저당이 22년도지만 여기 세입자는 21년도, 1년 먼저 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거의 한 10개월 뒤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하러 가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 이분은 한 10개월 뒤에 신고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뭐 저희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이 확정일자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법원에 가서 돈을 받는 순서예요. 자, 순서 22년도 6월 달 기억하세요. 자, 처음에 1차에 낙찰 받으신 분이 5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았죠. 근데 이 아파트에 지금 실거래가나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 6억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 받은 거죠. 1억 넘게 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확정일자가 22년도 6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4억 3천을 더 늦게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이 전세입자가 4억 3천을 받아가는데 이거를 다 못 받는다. 미배당이 됐다. 내가 4억 3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밖에 못 받았다. 3억밖에 못 받았다. 1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못 받은 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 받으신 분은 5억 3천 플러스 3억이든 2억이든 더 줘야 되는 거죠. 전세입자한테. 그러면 내가 5억 3천에 받았지만 플러스 2억을 내가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7억 3천에 사게 된 거니까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미납을 하신 거고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여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고 나가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분은 시세보다 높게도 받았지만 대출 문제도 있어서 미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 두 분이 몰수당한 금액이 아까 입찰보증금이 합쳐서 1억이라고 했잖아요.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권리분석이니까 권리분석을 우리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학습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 등과 얘기를 해서 이런 경매 물건을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